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의 영수회담을 위한 실무 접촉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곧 그래서 이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의 영수회담이 곧 진행될 텐데, 자, 여기 회담에 어떤 내용이 오고 갈 것인가, 여기에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자, 이재명이라는 사람은 너무나 신출귀몰하게 공작도 잘하고 거짓말도 잘하고, 그리고 상대방이 뒤집어 씌우기도 잘하고, 또 여기서 한 말 저기 가서 뒤집어 버린다, 이런 비판을 많이 받아왔습니다. 그의 과거 행적을 보면 그런 것들 잘 드러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재판받은 과정에서도 이재명의 재판이 거짓말 관련된 거, 선거법 위반이 그렇고, 또 위정교사도 그렇고, 자, 이 측근들에 관해서 관리하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혹시 이재명을 만나서 이용당하지 않을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재명을 만나서 오히려 사법 방탄봉을 이재명에게 입혀주지 않을까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의 최대의 과제는 뭐 민생보다는, 또 국가 발전보다는 자기가 구속되지 않으려고 윤석열 대통령을 최대 이용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이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에게 뭔가 하나 내주고, 그래서 이 협치를 하겠다라고 하면은 또 더 큰 걸 요구하고, 더 큰 걸 요구하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뭔가를 주면 그렇게 오케이, 대통령하고 합의했다 해놓고 돌아가서는 의원총회를 열어가지고 이재명이 하는 사인만 주면 거기 있는 사람들 대부분 친명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의총에서 부결시켜버리면 윤석열 대통령만 갑자기 이상한 사람이 돼버리는, 자,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이게 이재명에 대한 방탄회담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우려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회담을 지켜보고 있는 우리 국민들도 착잡한 심정입니다.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오히려, 자, 이게 윤석열 지지, 대통령 지지가 만약에 이재명과의 회담에서 아주 좋지 않은 결과를 내놓거나, 또는 거기에 말하자면 지나치게 많이 양보를 했을 경우에는 더 이상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기 어려운 것 아닌가 하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자, 오늘 뉴데일리가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에게 사법 방탄복을 입혀서는 안 된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냈습니다. 이걸 요약해서 여러분께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 여당에서는 회담 자체에 대한 여권 지지층의 우려가 크기 때문에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 등과 관련해서 정략적 담합이 완전히 배제되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권에서는 금년간 이루어질 영수회담을 두고 다양한 반응이 나옵니다. 텃밭인 TK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당선된 인사들 사이에서는 회담 개최 자체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회담에서 이재명과 관련한 방탄 의제가 테이블에 올라와서, 자,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정치적 활로로 이용하려면, 자,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지금 총선에서 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이용해가지고 이재명을 이용해가지고 정치적 새로운 탈출구로 모색한다면, 그러면서 이재명이 요구를 들어준다면 이게 지지 기반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재명이라는 사람은 믿을 수 없는 사람이고, 무엇보다도 범죄 혐의가 많다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재명의 뭐 이렇게 그 협치 뭐 이런 걸 원칙적으로는 하지만, 그러나 진작 이재명이 원하는 걸 내주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적 반사 이익을 노리려고 그런 수를 쓴다면, 자칫하면은 자, 더 거센 역풍이 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대구 지역의 한 국민의힘 당선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지역 유권자들은 총선에서 대패하고 떠밀리듯이 범죄 피의자인 이재명과 대통령이 만나는 것에 대해서 반감이 매우 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의 앞으로 정치적 진로를 열어주는 그런 양측 협의가 추후에라도 나온다면, 그래서 이 TK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세가 더 약화될 수 있다, 이렇게 토로를 했습니다. 자, 이재명은 현재 7개 사건, 10개 혐의와 관련해서 사법 리스크에 휩싸여 있습니다. 자, 현재 이재명에게 적용된 범죄 혐의,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서는 배임, 부패방지법 위반, 그리고 허위사실 공표, 백현동 의혹과 관련해서는 배임과 허위사실 공표 등이 있습니다. 또 위례개발특혜 의혹으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성남 FC 사건으로 뇌물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검사 사칭과 관련해서는 위정교사 혐의로 각각 기소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혐의만 들어봐도 우리가 보통 보기 힘든 아주 희한한 범죄들을 너무나 많이 저질러 왔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권에서는 이재명이 자기 범죄 혐의에 대한 판결을 최대한 정치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할 것이다 하는 겁니다. 특히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다루는 선거법 재판의 경우 유죄 판결 가능성이 매우 높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법 리스크를 최대한 극복하고 차기 대권에 도전하려면 판결 시기를 최대한 늦추거나 아니면 개헌을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를 단축시켜서 스스로 이 길을 개척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재명에게 정치적 해법으로 이 사법 리스크를 덜어주는 것을 막아야 한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자, 서울에서 낙선한 국민의힘 인사는 낙선합니다. 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재판은 재판대로 굴러가는 것이 사법 정의에도 맞고, 자, 윤석열 대통령이 섣불리 정치적 거래에 응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이 법을 오랫동안 집행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범죄자들의 소송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거기 쉽게 이 정치적으로 흥정이나 거래에 응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관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민생을 중심으로 한 의제에서는 양측이 일정 부분 공통점을 찾을 수는 있습니다. 자, 그러나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전국민 민생지원금에 대해서는 원칙과 실리를 챙겨야 된다 하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재명은 전국민 한 사람당 민생지원금 25만 원을 지급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국민의힘의 한 의원은 이렇게 말합니다. 25만 원을 모두에게 주는 것 자체가 페퓰리즘이고 이것으로 국민의힘이 줄곧 민주당을 비판해 온 것인데, 자, 우리가 그들에게 양보할 게 있고 양보하지 말아야 할 게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에 대한 대안으로 25만 원 이 생계 민생지원금을 취약계층에 지급하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소득자에게는 25만 원을 지급하지 않고 최하위계층, 그 협의에 의해서 중상층까지만 지급하는 방안으로, 자, 이게 뭔가 절충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차당 지급안조차도 여권에는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원래 이런 걸 주면은 페퓰리즘이고 이런 게 그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자, 이 좌파 정책이기 때문에 이거 하나 내주고 나면 계속해서 또 주고 또 주고, 그래서 지금까지 문재인을 비판하고 저 국가 부채를 천조 가까이 이렇게 쭉 늘어난 이유도 바로 이런 것 때문에 있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그걸 허용해 놓으면 다음에 비판할 근거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중재안 말하자면은 여기 중재안을 만든다 하더라도 민주당이 자, 이게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이재명이 뭐 윤석열 대통령과 여러 가지 협의하는 모양새를 갖고, 그래서 협의했는데 돌아가서 의총에 붙여봤더니 이게 부결되어 버렸더라. 자, 이렇게 하면 윤석열 대통령만 궁지에 몰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의 빌미를 줘서는 안 된다. 더 엄밀하게 말하면 이재명의 빌미를 줘서는 안 된다. 지금 사실상 민주당이 이재명 정당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재명이 마음껏 이렇게 조정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하나를 주면 또 다른 걸 요구하고 더 큰 걸 요구하고, 그래서 민주당의 이런 습성이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다른 정책에 통해서 실마리를 찾아야 되고, 정 안 되면 이 영수회담 자체가 뭐 성과 없더라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게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의 정체성을 지키는 거고 보수 우파 국민들에게는 안심을 주는 것 아닐까 이렇게 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민주당과 이 대통령실 실무진이 국회에서 40여 분간 영수회담 논의를 했는데, 자, 그래서 민생 문제, 국정 현안을 삼기로 했는데, 국정 현안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게 광범위하고 민생도 굉장히 포괄적이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섣불리 빨리뭘 진행한다고 하다가 큰 누를 끼칠 수가 있고, 오히려 지지층으로부터 지금 뭐 우려하는 바도 많은데,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재명의 회담에서 서둘 필요도 없고, 그리고 뭔가 바쁘게 할 일도 없다는 겁니다. 원칙을 철저하게 지키고, 원칙이 안 될 경우에는 정, 영수회담 이건 안 되겠더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그러니까 이재명과 만나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문제있지, 만나가지고 이재명의 요구 조건을 전부 다 들어달라 하는 것 자체는 별개의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윤석열 대통령이 반드시 이재명을 만나는 시점에서 명심해야 할 부분, 원칙을 지켜달라. 이게 우리 국민들의 요구가 아닐까. 그렇게 보입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